자연 속 아름다움을 품은 산 좋고 공기 맑은 전라북도 순창. 땀 흘리며 열심히 땅을 일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도시에서 커가지고 이 밭 가는 것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유가 될지 모르지만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는 말이, 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땀을 흘려야 내가 곡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땅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신 게 없는 것 같아요. 땅이라는 것이 보시면 알지만 고구마를 금년에 심었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관심만 좀 가져주면 충실한 열매를 거둬요. 그걸 주면서 내 목양도 묘양도 결과적으로 땅을 일구는 것 같지 않을까. 성도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열매는 풍성해진다는 얘기죠. 농사를 통해 일한 만큼 열매를 얻는다는 진리를 깨닫고 진짜 목양을 배우는 김현 목사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안녕. 닭을 키우면서도 많은 것을 배웁니다. 두 마리만 깐 모양이다. 그래라, 두 마리만 잘 키워라. 이 병아리만 봐도 얼마나 애미가 우리가 주님의 날개 밑에 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 병아리를 보면은 그대로 나와요. 병아리가 아무리 유엄이 닥쳐도 어미닭 품 안에만 들어가면 가장 안전하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품에 거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한다는 거. 병아리를 보면 깨달을 수 있죠. 지난해 겨울, 김현 목사는 큰 위험에 처한 병아리 같았습니다. 사택에 불이 났다는 이웃의 다급한 전화. 불은 한순간에 온 집으로 번졌습니다. 화재 났다는 말을 전해 듣고 정신없이 이제 차를 몰고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 집사람이 대중 목욕탕을 갈 수가 없는 입장이라 집에서 이제 샤워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었으니까 전화는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뭐 다급한 마음으로 왔는데 마을 입구에 오니까 집사람이 맨발로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까맣게 타버린 사택. 전소된 집은 앙상한 뼈를 드러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목사는 그저 감사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렇게 화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뒤에가 산이거든요. 산으로 옮겨붙지 아니하고 그냥 집만 깔끔하게 전소됐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하여튼 놀란 가슴은 집사람 안전한 거 본 이후로 진정이 됐고 그저 뭐 감사하다는 말씀만 나오더라고요. 예. 김현 목사의 감사 고백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했는데요. 시련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운 순창 찬미교회를 만나봅니다. 화재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순창 찬미교회는 다시 건축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이 자자한데요. 목사님 뭐 청소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장로님.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로님. 잘 계시고요. 예. 네. 또 사모님도 잘 편안하시고요. 아, 우리 사모 네. 지금 전주 나갔어요. 아, 전주. 네. 예, 예. 오늘은 교회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뭐, 어때요, 예배당 우리? 요즘 장마도 오고 비도 많이 오는데 교회는 조금 비싼 일은 없는가요? 없어요. 새 건물인데요. 뭐 장로님 덕분에 새 건물인데. 뭐. 아, 이거 별 말씀. 새로 지었는데 뭐. 목사님 기도 덕에 이렇게 또 좋은 건물이 새로 섰습니다. 한번 예. 둘러볼까요? 아, 예. 예. 처음 순창 찬미교회에 김 목사가 부임했을 당시 40년이나 된 낡은 건물로 인해 큰 공사가 필요했지만 손을 댈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요. 사택이 전소되고 수많은 교회의 도움으로 다시 사택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 목사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 기도 요청에 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셔서 다니엘 기도에서 상당히 많은 헌금 그리고 다른 성도들의 헌금들이 모아져서 사택을 이제 새로 짓게 됐는데
사택을 새로 짓다 보니까, 새 집을 짓다 보니까 한 40년 된 노후화된 이 예배당이 너무 하나님한테 죄송하더라고요. 솔로몬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 중에서 장로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가봤더니, 아, 목사님, 그, 불났다면서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아, 그러면 불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택을 이렇게 지었는데, 예배당이 좀, 그래서 리모델링이라도 할까 하는데, 참,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아, 그러면 그거, 오래됐으면 헐고 새로 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해보십시다.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사택에 이어 낡았던 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게 완성됐습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하고 또 우리 참미교 생각하면은 너무 그 감사해요. 저 같은 사람을 이용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교회 세운 것을 제가 조금 일조할 수 있다 그런 해서 참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는 자도 받는 자도 은혜가 풍성한 순창 찬미교회. 이 모든 건 김 목사에 대한 무한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모님도 몸도 불편하시고 목사님도 거기에 따라서 등 따라서 이제 같이 이제 불편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생활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신앙적으로도 이제 교회가 소실되고 이제 또 사택을 먼저 짓게 되니까 마음이 그냥 아픈 거예요. 엄청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전적으로 목사님하고 같이 합시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엄청 열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이게 남다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고, 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열심히 잘하시고 또 열정을 가진 그런 목사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순창 찬미교회의 소식이 한국교회에 알려지며 큰 감동을 주기도 했는데요. 사람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셨고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입니다. 김 목사의 자급자족 삶은 밭뿐 아니라 삶의 모든 현장에서 적용됩니다. 오늘은 직접 리모델링 작업에 나섰는데요. 예배당을 두어 번 짓고 대여섯 번 개척하면 그냥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하게 됩니다. 돈 많아서 맡기면 좋은데 그 돈 또한 아깝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공구도 집질만한 공구, 기술도 그만한 기술, 아 그렇게 됐어요. 일곱 번째 개척교회였던 순창 찬미교회가 마지막 사역지였으면 좋겠다는 김 목사. 이제 슬슬 은퇴를 생각해야 할 나이지만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그냥 시작도 끝도 하나님 사업에 쓰임받는 것이고, 대대로 여기는 그냥 내 후임이 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여기는 선교사 쉼터로 그냥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고, 뭐 더 막 확장한다거나 이런 욕심은 없고요. 와서 편안하게 여기 정말 쉬 먹고 로뎀나무 안에 있는 애처럼 좀 쉼을 얻는다면, 이게 로뎀의 집도 괜찮겠네. 근데 사실은 바울 그 집이 좋거든요. 그 보라헌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바울을 한자로 쓰면 보라거든요. 보라헌이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 목사님, 권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와. 장갑을 하죠. 장갑 끼고 와야지. 그걸 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자. 제일 좋은 거다. 권 목사는 장갑 어디 있네? 가까운 거리에서 목회를 하는 새 목사. 밭도 잘 갈고 집도 잘 고치고 모든 일에 능숙한 것 같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농촌교회에서는 다재다능해야 됩니다. 항상 뭐든지 다 그냥 해내야 되는 거고. 해내야죠. 서로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농촌교회 목사이기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한 걸음에 달려와 손을 보태는 사이인데요. 교단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지만 세 사람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어려움을 돌아보며 힘든 길을 함께 걷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권 목사 밥 먹고 자.
목회는 어때? 여기 동 여기 목회는 동교니까 뭐 똑같죠. 항상 다 80, 평균 80대니까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그래도 그 새벽 기도에 그 안 빠지시고 꼭 그 3시 반에 일어나셔 4시에 새벽 예배 드리고 제가 더 많이 배워요. 성도님들한테. 그렇지 다 할머니 같고 어머니 같고. 네. 그러지. 봐 얼마나 아름다워. 일을 해야 되니까 새벽 기도를 안 해도 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일하기 전에 꼭 단을 재단을 섬기려고 하는 거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러네요. 또. 성도들의 평균 연령 80세. 청년이 귀한 농촌에선 무엇보다 체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모이면 건강 얘기가 빠질 수 없는데요. 나도 얼마 전에 그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았는데 수치도 아주 좋고 예. 그런다고 뭐 항암은 안 하기로 했고 예. 약만 꾸준히 이제 예, 네. 드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기도 덕분이지 뭐 나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해. 목사님 보면 존경스럽고요. 아 성경의 욥이 참 그렇게 힘들면서도 견디는 신앙 우리한테 보여주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그래서 그 견디는 신앙 보면서도 꿋꿋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모습 보니까 항상 존경스럽더라고요. 아내 암투병에 이어 사택 화재 그리고 또 한 번 실현의 바람이 불어닥쳤는데요. 바로 김 목사의 전립선 암 발병이었습니다. 아 건강했죠. 건강했습니다. 그 2005년도에 제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 간을 기증할 때 생명 부지의 사람이었는데 간을 기증할 때 제가 그때가 체중이 96kg였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내 지방간이 심해서 기증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때 14kg를 감량을 했습니다. 14kg를 감량을 해가지고 82kg로 갔더니 병원에서 놀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기증한다는 것 자체만은 어려운 얘기인데 체중을 그렇게 감량하셔가지고 오신 얘는 자기들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지? 젊은 시절 간이식을 해줄 정도로 건강했던 김 목사. 지난 5월 수술 후 지금은 회복 중인데요. 신학교 진학 후 17년 동안 세상 속에서 수많은 경험을 하고 뒤늦게 돌아와 목사가 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나는 이번에 그 암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보다 얻은 것이 훨씬 더 많아. 아, 정말. 그 예전에 그 간 기증할 때도 그때도 몸무게를 12kg 뺐거든. 아, 내가 지방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야. 12kg 뺐는데 이번에도 이것 때문에 한 9kg 정도 빼고 거기 몸도 가벼워지고 목사님 보기도 좋잖아. 그치? 어, 저번에 그 식사 그 반찬을 다 안 드시고 그 중에 몇 가지만 드시는 거 보는데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치 맞아. 무조건 맛있게. 그 지금도 호박 안에 있어. 호박 부쳐 먹었는데. 그래서 목사님 좀 어떠세요? 저는 감사하게 잘 지내고 그래.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감사해. 정말로 정말로 정말 감사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야. 아이 목사님을 뵐 때마다 오히려 감사해. 불행은 결핍이 아닌 결핍감에서 온다고 하는데요. 2%의 부족함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이 큰 선물입니다. 나에게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사택이 불이 나버렸을지라도 우리 집사람이 어떤 병에 대한 암에 대한 고통과 또는 내 자신에 대한 이런 그 어려움과 육체적인 고통이 따를지라도 그러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능히 여호와께서 나를 구하나 우리를 구원할 것이요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는 다니엘 새 친구의 그 신앙적 고백, 그것이 저의 신앙과 남은 삶의 모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날, 오늘은 작업복 대신 말끔하게 차려입고 외출을 나섭니다. 아, 지금 권사님 댁 가고 집사님하고 여기서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신방에서 가요.
이렇게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평균 연령이 높은 데다 도시처럼 성도들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 농촌교회에서 성도 신방은 필수입니다. 권사님! 자주 신방하다 보니 자연스러운 풍경인데요. 주 안에서 한가족으로 오랜 시간 믿음의 교제를 하다 보니 이제는 누구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목사님이 오실 때에 내가 어찌 반갑더라고요. 목사님 처음에 오실 때 악수를 했거든. 그냥 가서 읽고 찬송 가면 또 좋고 그런 거예요. 하여튼 건강하게 오래오래 계시면서 제 옆에 오래 계시고 그렇게 하셔서 힘이 좀 많이 더 되어주세요. 아, 그러게요. 나 이제 뭐요 가는 날까지는 이제 그 여쯤 챙기고 또 아짜리 뭐 사람이 그냥 아파서 또 그 지금은 또 그때는 수가 있고 나 하는 데까지는 힘들게. 그래요. 감사해요. 전부 다해서 다섯 명뿐인 할머니, 할아버지 성도들이지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이기에 김 목사에게는 더없이 소중합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권사님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여종을 붙들어주셔서 또 부족한 종에 힘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건강하게 주의 일 충성하며 지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 성령 하나님 항상 동행해 주시고 이곳에 계셔서 우리 권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큰 목회를 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곳에서 성도들이 천국 갈 때까지 목양하는 것이 마지막 사명이라고 말하는 김 목사입니다. 목사님 좋더라. 너희들이 다 그냥 자기 안 약두고 성도를 주려고, 놈들 주려고 좋은 양반이라 목사님. 한적한 농촌길 같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일거리입니다. 아니 이모님, 이거 어디다 넣으려고 그래 그러면? 아니 어디다 넣으려고, 비 오는구만. 아니 그러잖아, 비 오면 어떻게 연대야 지금? 비닐이라도 덮어야 하는데 세워놓고. 그래야 그래야 그래. 나의 일, 너의 일이 없는 농촌마을에서 목사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이웃 주민들을 위해 기꺼이 팔을 걷어붙이고 땀을 흘리는데요. 나 반노 얻어쓴 게 그 노분 나중에 귀에 나오는 게. 그러죠. 맞아. 육체적으로 힘든 순간도 많지만 그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이제 콜링, 부르심, 소명 같은 말이긴 하지만 우리 집사람의 말 그대로 항암 뭐 투병, 그리고 사택의 화재 전소,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나의 이제 전립선 암의 발견과 수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어떻게 목회자가 부부가 다 암에 걸린 것이 참 하나님 덕을 가리우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글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걸까, 아니면 당신의 완벽한 치유와 그로 인한 화재로 인한 우리가 받은 복, 하나님께 주신 복, 그리고 내가 이 병으로 인한 또 다르게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많은 걸 놓고 본다고 그러면 이건 너무 감사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옆에서 서포트하는 이제 내가 갖는 여러 가지 힘듦, 이런 것들은 힘들었죠. 물론
전혀 뭐 힘들지 않고 뭐 편했다, 뭐 즐거웠다, 뭐 이런 것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힘듦이 있겠지만 우리가 다른 점이, 세상과 다른 점이, 그거 역시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뭐 그게 뭐 테스트가 됐건 아니면 템프테이션이 됐건 시험이 됐건 유혹이 됐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나를 다림줄로 바라보시는 건 아닌가, 또는 이러한 일련의 고난과 힘듦과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저울에 나를 달아보시지는 않는가. 그렇기에 김현 목사는 결코 이 사역을 멈출 수 없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비록 연세가 많으시고 명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분들이 주님을 만나 뵐 때까지 잘 양육하고, 그렇게 제가 이분들의 예식을 다 해드리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주님 만나실 때까지 제가 양육하는 것이 제가 기도 제목이고, 그 다음에 이 근방 근동 영혼들이, 잠자는 영혼도 있을 것이고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을 건데,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령의 열정을 제가 좀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 구원에 이끌어가게 하는, 주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교회 이 지역 주변의 복음화,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아내의 암투병, 그리고 사택의 화재에 이어 전립선 암으로 인한 수술까지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시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한 길을 걸어온 김현 목사.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잘 돌보며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